학생 작가들이 네. 많은 대중들 앞에 네. 보여진다는 거. 네. 일단 사실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한계다 보니까 실력은 있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자기가 스스로가 지쳐서 다른 일을 하는 작가들이 많거든요. 이 아시아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작가들이 예술가로서 어떻게 보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고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